이번에는 현숙 씨의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어허. 네. 일단 현숙 씨처럼 아담합니다. 네. 아담하니 저처럼 귀엽잖아요. 근데 네. 크기가 작아서. 네. 어허. 아, 작지만. 예. 예,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물건이 아니다. 그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고면서 바들바들 떨었다고. 그 정도로. 그럼요.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한번 공개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가 그러면 조심스럽게 한번. 조심스럽게. 같이 떨어. 아. 짠. 이야. 이야. 와. 도자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쁘죠. 예. 네. 와, 이게 지금 안쪽에 보시면 문양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예. 오. 이야. 예쁘다. 예? 안쪽에 문양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문양이 예쁘죠. 바깥쪽에도 문양. 와. 와. 와, 이거. 와, 이게. 야. 아니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되신 거예요? 어디 공연을 가면은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알려면 박물관도 가고 예. 또 미술관도 가고 오.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공연하시면서 네네네. 눈에 들어온 네. 물건을 그럼 직접 구매하신 거군요. 아,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줄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예쁘죠. 너무 예뻐요. 쇼감정단들의 아. 느낌이 어떠신지요? 아니 이게 사발인지 대접인지 주발인지 네, 일단 어. 저는 아우 거기다 진짜 굉장히 그 고풍스럽고요. 예. 그 부잣집 며느리가 멸치국수 먹을 때 거기다가 아, 국수. 네. 일단 밥을 먹는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멸치국수 같은 거 거기다가 해서 먹으면 참 맛날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은 밥을 이렇게 그 우리처럼 밥 공기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이렇게 컸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저 정도는 컸을 것 같은데. 아, 선동혁 씨 밥 공기일 것이다. 그렇죠. 밥을 먹었던. 일단 위원님께 용도를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거 뭘 담던 그릇인가요? 의뢰품인 도자기는. 사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국이나 국수 등 같은 것을 넣어서 썼던 것인데. 아, 국수가 많다. 네. 밥그릇으로 쓰던 그 외 발이라고 있죠. 발, 이 발이랑 그러니까 생김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크기가 큰 것을 우리가 대접이라고 그러는데. 대접. 대접. 문양부터 한번. 네. 어, 근데 안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안쪽에 가운데 꽃이 있거든요. 현숙 씨 무슨 꽃인지 아세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니까. 국화꽃. 국화. 네. 위원님 이거 국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맞군요. 네. 네. 국화가 맞고 이게 어떤 문양들이 그러면 그 밖에 네, 있는지. 네, 그럼 아주 보기를 잘 보셨고 네. 그러셨는데 그 우선 대접 안쪽과 네. 바깥쪽에 보면은 모양이 비슷한 국화가 들어가 있죠. 국화 여기 하나 있고, 네. 국화가 이제 장수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 밖에 안쪽에 그 꽃 모양이 그게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이죠. 아, 이 모란? 네. 이 모란이군요. 그 밑에 모란. 허연 걸로 이렇게 뭐 저 저 예. 그려 있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 데는 여의두문이라고. 아, 이거 여의두문. 네. 네. 여의두문. 여기서 깜짝 인형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 도자기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이게 인형 퀴즈입니다. 언제 만들었을까? 1번 13에서 14세기, 2번 15에서 16세기, 3번 17에서 18세기, 4번 19세기 이후. 그 조각 무늬가 범상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쓰던 그릇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저렇게 잘 보존됐는데 보존이 잘 됐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래서 그냥 가장 오래된 걸로 쓰겠어요. 13에서 14세기. 저는 그냥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17에서 18세기. 예, 예. 예. 그 아마 조선 중기 정도가 아닐까. 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선 시대 그릇이 아닐까. 아, 고려 시대는 아니다. 예, 오. 고려 시대까지는 네. 이빨 안 나갔죠? 거기. 조금 나갔어요. 조금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나갔어요. 좀 이쪽에. 나갔어요? 이쪽에 좀 나갔어요. 하나 아, 예, 나간 거 좀 있어요. 그 예. 이빨 나갔으면요. 저 15세기. 아, 갑자기 내려갑니까? 네, 네, 네. 15세기. 아. 저도 2번 생각했거든요. 15에서 16세기 조선 초. 네. 최근 것은 분명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고려 것은 아니고. 아. 이런 얘기 하긴 해요. 위원님, 정답이 무엇입니까? 1번이 맞습니다. 아, 정답! 진짜. 우와, 현숙 씨, 이거. 우와. 그게 빛깔을 보면은 우리가
그 보면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청자 대접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3세기에서 14세기에 만들어졌는지 저 대접 안쪽을 보시면은 네. 안쪽 가운데 밑에 보시면 국화무늬가 네, 들어가 국화.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국화무늬가 인화기법으로 써 있어요. 인화기법. 인화기법. 네. 인화기법은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찍은 후에 그 사이에다가 벡터를 넣어가지고 닦어요. 그러면 그 닦은 무늬에 하얀 게 보이죠. 사실 그 기법이 13세기에서 13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청자에는 인화문이 들어가 있으면은 대부분 13세기에서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감정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 이 물건 과연 얼마일지. 추감정단의 추정감정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씨가 500, 선동혁 씨가 600, 김보아 씨 1000, 남상희 씨 700. 이 무릇, 이 도자기라 함은 첫 번째가 빛깔이요. 두 번째가 또 모양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오, 정확합니다. 네, 근데 이 빛깔은 뭐 두 말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데 제가 볼 때 이 모양적인 면에서 약간 균형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형태가. 네. 제 느낌에는요. 예. 자, 과연 이 현숙 씨의 가보는 얼마의 추정 감정가가 나올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인화문이 빼곡하게 들어간 청자 대접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만 단위,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800만 원! 이렇게 되면 야. 남상희 씨. 역시. 야, 100만 원 차이로. 우와. 오늘 현숙 씨가 같이 나오신 저 대접은 사실 형태가 우리 남상희 씨가 뭐 조금 뭐 흠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선이 맞는다고. 사실 균형이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이 형태도 좋은데다가 문양도 색깔이 좋지. 예, 빛깔이 좋고 위약이 아주 완전 살아있어요. 신작같이. 네. 오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아, 현숙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더욱더 잘 보관해야 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보관해 주세요.